야, 너도 엄마잖아. 엄만데 애 이거 좀 해주면 안 되니? 어머. 야. 할 말이 없다. 우와, 귀여워. 와, 너무 예쁘다. 진짜 리얼 예쁘다, 리얼. 와. 아. 오, 침대, 오. 와, 이거는. 오, 저기 너무 예쁘다.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야. 이거는 지금 우리 애기 사이즈에 딱 있네. 예쁘긴 예쁘다. 내가 쓰던 매트리스 지금, 어? 15년째 쓰는 매트리스 쓰고 있잖아. 보자, 보자. 어? 뭐야? 아. 우와. 뭐야, 주자 챙겨왔어요? 챙겨온 거예요? 주자 챙겨. 아,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지난번에 TV보다 짧은 장을 샀다가. 아, 맞아요. 지난번에 TV장 산 것처럼 되면 어떡해? 미리 다 재고 사야지. 지난번에 TV장도 그냥 사가지고 여기 놓지도 못했잖아. TV보다 작아서. 이번에 그냥 애들 거리가 좀 그래도 정확하게 좀 재고 사려고. 궁금하다. 여기 안에 들어가서 자는 거야? 어, 그렇지. 저 좀 잡아봐봐. 가져왔어 이거 재벌로. 가구 사는데 이게 필수더라고. 2m 10. 2m 10이면 저 장훈이 형도 여기 누울 수 있어요. 쌉단. 길다. 왜 이렇게 길어? 아니 애들이 이제 뭐 잠을 좀 험하게 자고 또 그러니까. 어 그럼.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남자 애기들이 좋아할 것 같이 생겼다 근데. 아니지. 아니. 다 좋아하지 다. 그래? 나쁘지 않아. 한번 둘러보자고. 나쁘지 않아. 한번 둘러보자고. 일단 섣불리 생각하지 마. 다 보게. 야 이거 벽도 완전 수납 좋다. 이거 이쁘다. 야 이거 벽도 완전 수납 좋다. 이거 이쁘다. 이쁘다. 이거 색깔 너무 이쁘다. 지금 앨범은 그렇지만 우리가 쓰던 거. 어, 그렇지만 보고 다 보고 아니, 결정해. 원숭이 완전 귀여워. 다 보고 결정해. 약간 오상진 씨가 예쁜 거 보면 막. 저는 약간 눈 돌아가요. 예쁜 거 좋아해서. 어. 야 이거 야. 야 이거네. 야 이거네. 느낌이 또 다르네 여기는. 야 이거네. 여기. 어 너무 예쁘다. 아니, 딸을 낳으면 약간 이런 침대 있잖아. 공주 침대. 어. 딸방. 와. 그래 저 약간 공주 약간 이렇게 커튼 있는. 와 이것도 대박이네. 아 너무 예쁘다. 어. 요건 소장은 불가능. 2m. 그리고 여기 밑에 이게 있네. 와, 너무 좋네. 이거, 이거는 옆에가 또 나오더라고. 침대가 있나? 밑에 침대가 수납이 돼. 얼마나 좋아. 알았어, 일단은 잠깐만, 한 번씩 다 보고. 여기 옆에도 칸막이 돼 있는 것도 너무 좋다. 이거 얼마니? 얼마야? 얼만데? 얼만데? 가격은 뭐 오, 비싸. 기백일 거예요. 야, 어쩐지 침대가 두 개니까 비싸구나. 어. 이건데? 그래, 비싸잖아. 대신에 침대가 두 개잖아. 소영 씨가 약간 좀 신중하게 쇼핑한 스타일인 것 같아. 제가 약간 기분 파고. 아니, 그러니까 안 사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다른 것도 안 사겠다는 보고. 거 아니야? 아니, 다른 것도 한번 보고 일단 결정을 좀 미뤄. 야, 이건 세일이다. 야, 이건 세일이다. 와. 야 이거네. 약간 저거래. 야 이거네. 보는 데마다 이거래. 야 이거네. 또 이거야. 또 이거예요. 야 이건데 이거 책상이 이게 있네. 이야.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지금 괜찮다고 하는 게? 이것도 좀 잡아주시겠어요? 계속 내가 보니까 이제 밑밥 가면서 이제 하나라도 좀 살려고 이제. 그래서 오빠는 최종적으로 뭐가 제일 좋은데? 침대? 어. 그래, 우리가 급한 게 침대니까. 나는 뭐 이쁘고 뭐 공주 침대 다 좋은데 나는 완전 이게 너무 좋은데. 이게 너무 좋은데. 이거? 어. 왜냐면 아래 공간도 있고 이런 거 매트도 있고 여기 책꽂이 같은 것도 있잖아. 아지트 같잖아. 우리 애가 예전에 미끄럼틀 집에 있던 거 맨날 들어와 있었던 거 알지? 아니면 들어와 봐봐. 일단 느껴봐봐 일단. 여기 들어서
이 안락함을 한번 느껴보라고. 너무 좋잖아. 여기서 바라본 세상이 또 다를 수 있다고, 우리 딸이. 그냥 어두운데? 이현이네 집에 저런 거 하나 있죠? 네. 저 공간을 진짜 좋아해, 애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재밌게 놀고, 뭐 필요하면 위에서 이제 놀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애기 침대 같지 않아? 아니 근데 이 정도 사이즈면 이 정도 사이즈면 한참 동안 쓸 수 있지. 아니 사이즈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2m가 넘는 느낌이 이게 2m 넘어? 막 7, 8살 돼도 여기 안에서 막 놀 것 같진 않아. 어, 소영 씨가 현명하네. 진짜 냉철하다. 네, 몇 년을 보는군요. 어? 당황했어도 돼. 그렇지 않아? 아니지. 근데 나는 조금 무난한 이런 느낌 무난한 게 좋아 좀. 이 안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 여기에 침대에 떨어지지 않게 가드를 달아주면 아니 뭐 초등학교 때까지 쓸 것 같아. 침대는 보통 뭐 한 10년 써야 되니까. 아니 근데 이건 키즈 침대 같지가 않아서. 근데 이런 게 오래 무난하게 잘 쓸 것 같은데 세련되게. 좀 이게 좀 거시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보니까. 무난한. 네, 초등학교 지나서까지 좀 쓸 수 있는. 현명해요, 맞아요. 애들 좀 질리어 하면은 그럴 수 있어요. 무난한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지금 딱 이렇게 4, 5살, 6살 동심의 감성과 뭐 이런 게 있을 때 잠을 자는 것도 나는 좋을 것 같은데. 아니 평범한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우리는. 근데 이거는 이맘때 아니면 못해. 그래, 그것도 맞아요. 맞는 얘기야. 딱 요때만 쓸 수 있어. 그럼 이거 몇 년 뒤에 또 바꿔? 아하. 요즘에는 공유경제 그 리셀 시장이라는 게 활성화돼 있어. 아, 중고로? 이거 몇 년 뒤에 팔아 그러면? 아니, 이게 판다는 게 아니라 이거 내가 볼 때 한 4년, 5년은 써. 그러면 가격 생각하면은 감가상각 다 뽑아올 수 있어. 먼저 뽑을 수 있어. 아, 진짜로. 내 생각에 애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잠이 드는 순간 뭔가 동심의 세계. 막 피터팬과 앤디예요. 뭐 그런 게 생각날 것 같지 않니, 이런 거는? 약간 프레젠테이션 하는 느낌이네요. 그러네. 아, 그러네. 회장님 설득하기 위해서. 그러네. 아, 결제 받는 것 같네. 근데 경제권이 이제 두 분이 공유하는 거죠, 경제권은? 네, 근데 이제 큰 소비는 거의 이제 와이프가 결정을 하면 제가 이제 따라가니까. 근데 내가 주변에 언니들한테 물어보니까 애가 대여섯 살 때까지만 해도 그러는데 한 8살만 돼도 금방 질려한대, 그런 귀여운 거를. 언니들 누구? 언니들 누구? 이름 돼. 아니 이게 너무 애기 같아, 침대가 좀. 누가 질리신다고? 아, 주변 사람들. 너 언니 핑계 대가지고 네가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좀 너무 애기 세상에 같아. 없는 언니 아니야? 에이 유치하다, 언니들 누구? 유치하다. 아니 좀 애기 침대 같긴 하잖아, 솔직히. 아니 어린이 침대지. 우리 애기는 어린이잖아, 이제. 근데 이제 금방 커. 난 이게 좋아.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주말마다 우리가 수아랑 같이 자주잖아. 어떻게 자? 어? 이런 침대면은 그냥 같이 누워서 잘 수 있는데 저기서 어떻게 자, 애기랑? 그래. 여기 밑에서 자면 돼. 어른이? 어? 어른이? 어. 이렇게 옆에서 자야 애가 안심하지. 우리가 밑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언제까지 또 같이 갈 거야? 아까는 어린이일 때 마음을 지키자며. 빨리 키워서 독립시켜야지. 진짜 4살인데? 아니 좀 어떤 문맥의 흐름이 왔다 갔다 하세요. 네, 왔다 갔다 그냥 그저 저게 사고 싶으신 거 아니야? 저게 그러네, 사고 저게 싶어서. 사고 싶은 거네. 저게 사고 싶으니까. 아 이런 데 자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위에다 이렇게 별자리 이런 거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좋긴 한데 이게 너무 큰 가구니까 한 번 쓰면 그래도 5년 이상은 써야 돼. 매년 살 수가 없어, 침대는. 5년 뒤에는 내가 볼 때 좀 지루해 할 것 같아. 너무 즐거운 어린이용 침대인 것 같아. 근데 좋은 지점이야. 어? 너무 5년, 오래 못 써, 이거는. 5, 6년 있으면 지날 수 있다. 이거 뭐 설득력이 있지. 근데 우리 딸의 4살, 5살은 지금뿐이야.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 맞아. 이것도 뭐. 맞아. 이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효율과 합리성 다 좋은데 지금 난 너무 우리 딸한테 이걸 선물해주고 싶어. 어차피 바꾸는 거 좋은 걸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좋은 걸로 하는 건 좋은데
좀 실용적인 걸 샀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치. 야, 그건 애한테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사면 되지. 난 너무 미안했어, 지금까지. 애가 나 총학 때부터 쓰던 매트리스 누워있는 거. 그렇게 해서 36개월 보냈으면 뭐 좋은 거 하나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애가 되게 편리하게 잘 쓰고 있는데 애는 편리한지 안 편리한지 모르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침대는 그거밖에 안 누워봤는데. 아... 야, 너도 엄마잖아. 엄마인데 애 이거 좀 해주면 안 되니? 어머! 야야야야 야, 너도 엄마잖아. 엄마인데 애 이거 좀 해주면 안 되니? 할 말이 없다. 나는 좀 다른 데도 돌아봤으면 좋겠어. 지금 바로 사지 말고 좀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돌아보면 좋겠어. 그럼 왜 여기 왔어, 우리? 한번 보자며, 오빠가. 어. 아이고. 근데 너도 엄마잖아 라는 말이 좀 서운해. 감정이 상했을 것 같아. 아니 나 너무 좋아. 둘도 싸워. 너무 좋아. 둘도 싸워. 싸워. 너무 좋아. 그래 인간관계야. 인간관계야. 아, 저는 되게 민망한데 저희 괜찮은 겁니다. 아니 이거 말 돼요. 아니 말 돼요. 이거 말 돼. 아니 이게 아무리 배운 사람도 싸울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교훈을 얻는 거죠. 숨 막힐 것 같은. 아유. 나 그냥 회사에 내려줘. 응? 그냥 회사에 내려줘. 어? 오늘 쉰다고 했잖아. 오늘 쉰다고 했잖아. 근데 그냥 가서 일해도 될 것 같아. 응? 가서 일해도 될 것 같아. 할 거 많아. 아이고. 저기? 아하. 어, 그냥 회사? 혼자? 내려줘. 내려주고 가. 아휴, 너랑 지금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아, 이거지. 그치, 그거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릉그릉하다. 지금 소영씨 그릉그릉해, 눈물이. 여보. 어이구 어이구야. 여보. 어어 듣지도 않았어 잘. 아이고. 기분이 안 좋지. 이러면 그런 얘기 들으면. 그렇지. 맞아. 소영 씨가 평소에 조금 이제 저런 상황이면 거리를 조금 두고 시간 갖는 스타일이에요? 아 근데 저희가 이제 안 싸우진 않는데 싸워도 절대로 그날을 안 넘기거든요. 근데 이제 소영 씨도 아무래도 이제 아이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예민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 힘들어. 약간 기획보다는 완전 좀 데이터랑 최적화도 상품을 파는 건 아니니까. 네. 일하면서 약간 스트레스 푸는 스타일인가 봐. 그 생각을 안 할 수 있잖아, 일하면. 어? 뭐야? 가구를 또 이쪽으로 내어보니까 시킨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정말 전쟁, 전쟁이지. 전면전으로 해서. 어? 오셨어, 오셨어. 오상 계시러 왔어. 왜 왔어? 아니 그냥 뭐 밥도 못 먹고. 왜 왔어? 아니 빵 좀 사왔는데.
기분 풀어주려고. 어머! 너무 괜찮다. 너무 괜찮다. 왜 왔지? 아니, 직원분들도 계시니까 같이 먹으라고. 한번씩. 집에 안 갔어? 아니, 그냥 가기도 뭐하고 해서 여기 있다가 일 끝나면 같이 가려고. 어머! 앉아있어, 그러면. 어, 알았어. 앉아있을게. 또 있어? 좋다, 좋다. 좀 풀렸어. 그럼 이미 풀리죠? 좀 풀려. 어. 일단 오면 풀려. 어, 들어오자. 맞아. 문 열고 들어오자면 난 좀 풀려. 맞아. 여기 빵. 빵 좀 드세요. 근데 아무도 관심을 안 둬요, 너무. 그러니까 오상민 씨 저렇게 어, 양손 가득히 빵 사왔는데. 여보세요. 잠깐 뒤로 봐봐. 어? 언제 썼어? 오, 웬일이야. 와. 와. 아이고, 아이고. 좋네. 진짜. 왜 귀여운 척해. 왜 귀여운 척해. 내가 원래 좀 귀엽지. 아, 진짜. 어디... 봐봐, 저거 바로 찍잖아. 칭심 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 아,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딸 때문에 그런 거지. 진짜. 어? 생각해볼게, 네. 그러면. 아, 됐어. 나는 다 필요 없어, 솔직히. 우리 집에 집행자가 너니까. 너 하고 싶네. 칭칭대 러버로 이제부터 임명할게. 받아주시는 겁니까, 저의 사과를? 경거망동하지 마. 빵이나 가져올까? 어, 귀엽다, 귀여워, 진짜. 너무 이상적이다.